박정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요청. 예.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면서부터 체육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이 중에 세 가지 경우는 전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는 2024년도 금년도 파리올림픽 참관단 항공료 개인 납부 처리 증빙 자료, 구매한 티켓 이런 것을 제출 요구했는데 개인 정보니 그다음에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구매한 티켓을 어떻게 배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자료 제출이 없었고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당시 참관단 운영을 위한 찬조 기부금 명단과 현황, 예산 집행 내용 및 결산 보고 여부, 그 다음에 관계자로 일처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참관단 운영에 쓴 예산 집행 내역과 LH와의 공문 수발식 내역 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다만 결산 보고가 있었는지 자료가 지금 있는지에 대한 답도 없고 일체 자료가 안 옵니다. 이따 오후 질의까지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체육회장 가능하시겠죠? 지금 오늘 오후까지는 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왜냐면은 지금 조사를 아주 여러 군데서 하고 중복적으로 해서 인원도 작고 이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2018년 평창 그 티켓 이거는 가능할 겁니다. 이 근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최 회장님, 그 자료를 지금 제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이제 이전에 꽤 오래전에 아마 자료 제출 예 지금 이제 요구를 올림픽 했을 갔다 텐데. 와서 전국 체전을 하고 또 국회 뭐 언론 총리실 감사원 여러 군데서 중복적인 이런 조사라든지에 있어서 또 날짜도 오래된 거라서 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가 자, 그러면 회장님,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박정호 예예 예. 위원님께 맞춰서 해드릴 겁니다. 따로 설명을 예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현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9월 24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로 체육회에 관한 그리고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서 위증 혐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그날 저희 현안 질의 자리에서 면담은 7월 5일 날 있었던 감독 면담은 홍명보 감독과 본인 둘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빵집이었고 7, 8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희미하게 붉혀놓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이임생 이사 진술입니다만 그렇게 둘이 면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만 있었던 곳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최영일 협회 부회장의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밤그 빵집, 작은 빵집에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와 외에 최영일 협회 부회장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영일 부회장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분이 독대했다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의 진술은 위증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 증언을 한 이임생 이사를 국회 증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예, 이기현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국정감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위증이라든지 또는 합의된 증인의 불출석 문제 등 종합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